관계가 훨씬 우선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 갔더니 제가 저를 향해서 다 되게 무서운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지 같았고. 친구 한 명이 이제 사줬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되게 자기 거 자꾸 뺏어 먹는다고 왜곡해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그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울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그 친구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걸 해명하고 그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장난식으로라도 좀 물어볼 것 같긴 한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왜냐면 저한테 친구는요 가족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좀 친구한테 치우치게 좀 마음을 많이 준 건 사실 맞다는 거 알고 있어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랑 헤어지면 늘 마음이 좀 아프고 그립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 내가 상당히 중요한 대상자를 생각할 때는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거, 관계가 멀어지는 걸 굉장히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거의 상실로 받아들이고 되게 슬퍼하는구나. 이런 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배우자와 아이와의 인간관계도 영향을 주죠. 남편하고 연락이 한 번도 안 닿은 적이 없어서 어떤 순간에도 전화를 받고 만에 하나 못 받으면 무조건 다시 전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남편이 회식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던 날 보통의 와이프면 이제 이 인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사고 났다. 전화가 오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고 정말 계속 전화를 했고 알고 봤더니 이제 휴대폰 배터리가 제가 또 너무 전화를 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들어오고 이제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제가 막 엉엉 울고 막 이러니까 남편마저 죽으면 난 어떡하지가 먼저 생각났다는 게 또 미안해지더라고. 중요한 사람 내지는 오래 관계를 맺어온 의미 있는 사람과 약간 헤어진다든가 또는 관계가 조금 멀어진다든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아주 막 상실과 거의 이 사람을 하늘나라 떠나보내는 것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막 슬프고 불안하고 마음이 안 놓이고 이런 것이 약간 분리불안 같은 네,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불안이 있으면 보통 이제 아이들만 분리불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인도 나와 굉장히 중요한 대상, 특히 애착관계인 대상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막 불안한 이런 분리불안 양상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불안이 더 많아지면 거의 공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연락이 안 되면 거의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수영 씨는 인생에 있어서 공포, 불안을 넘어선 너무 공포스러운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 새벽 이모 집에서 사고 났다 병원으로 와라. 그 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가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수도 없이 외쳤었던 그 기억이 남은 채로 20살 때 제가 똑같이 동생들을 데리고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똑같이
외치고 엄마가 있는 병원의 복도에서 나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봤을 때 좋기도 하지만 미운 마음도 드는, 사랑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밉거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드는, 이런 걸 많이 느낄 때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 애착 유형 중에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이 생겨요. 그런 아주 수영 씨 인생에서 중요한 대상에게 느끼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인 사람은 언제나 내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좋아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옆에, 내 옆에 붙여놓고 이 사람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다든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험이 정말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들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지 않을까? 이러니까 더 마음이 좀 힘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때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돈이 어느 정도 든 통장이랑 도장을 저한테 주면서 혹시 엄마가 잘못되면 동생들이랑 이걸로 한동안 지내라.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엄마랑 그러네요. 별로 즐거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우리 수영 씨가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 그냥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는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불러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네. 내 마음 깊은 저 윗면에 있는 진솔한 마음은요,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수영 씨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진짜 감정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마 못하고 떠나셔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엄마라면 나의 딸, 나의 장녀, 나의 삶에 큰 의지가 됐던 내 딸아, 어리고 미숙한 엄마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냥 고마웠다는 말을 꼭 너에게 해주고 싶다.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근데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는 어떻게 아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집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일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병원에서 어린 친구들은 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병처럼 네. 좀 이렇게 옮을 거다. 그래서 동생들을 이제 그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간호를 했었죠 그때 당시. 혹시 외람되지만 제초제를 드셨나요? 네. 감옥손을 드셨군요. 네. 그 감옥손이라는 제초제는 그걸 마시면 결과적으로는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호흡에 곤란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뭐 농약이나 이런 거를 마셨을 때 응급실에 가면 위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위세척을 할 때 감옥손은 워낙 독성이 강해서 위세척을 하다가 토사물이 세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어도 그게 이제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장비를 하고 고글까지 쓰고 위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풍자 씨가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가 계시고 어머니 그럼 그렇게 좀 사고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전 과정을 풍자 씨가 다 감당하셨어요? 제가 임종까지 다 보고 했으니까요. 우선은 방 한 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엄마랑 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랑 단둘이 있자. 단둘이 있자. 애들 아빠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우리 단둘이 있자 이러면서 그냥 문 이렇게 딱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서만 있었어요. 아마 한 일주일에서 열흘, 2주 정도 아마 생존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걸 다 케어를 하셨군요, 풍자 씨가.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자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서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각성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말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잠을 자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빈소에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보처럼 그 잠이 뭐라고 해서 퍼질러 자다가 이런 일까지 만들었을까 내가. 내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더라면 뛰쳐나가서 뺏을 수도 있었을 거고 한데 정말 이 정도의 거리였는데 나는 왜 퍼질러 자고 있었지? 이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자는 것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쉬었다가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함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다시 경험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이런 게 다 있네요. 아, 가엾어라.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머니 타계하신 다음에 산소에 어머니 만나러 가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을 아예 보시지를 못했잖아요, 엄마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언제 좀 준비가 되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어머니 산소 가서 뵈러 가세요. 네, 풍자 씨가 어떤 모습이어도 어머니는 자식으로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이제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은영 매직 나갑니다. 풍재야, 이제 나를 좀 품자. 아, 네. 오, 라임. 오, 네. 오, 네. 뭐야. 오, 야, 라임. 잘해주네요. 아, 네. 뭐야, 이게. 힘오세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풍재 씨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네. 저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제까지 참 열심히 꿋꿋하게 잘 살았어. 아,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또 어떤 시선으로 보미를 대하든 그냥 보미는 열심히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 너무 귀하고 소중해. 건강을 좀 돌보고 이제는 자신을 너무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동생들도 잘 돌보지. 그러니까 좀 휴식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다 봄이야. 애썼어.